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가 가득했던 11월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9일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선교회와 그룹에서 감사영상제와 전교인 전도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점심 식사 후에는 전교인이 동백 지역을 돌며 과일 전도를 했는데요. 전도를 통해 만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속히 알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일부터 5일간 전교인 특별 새벽 부흥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 말씀으로 2018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들은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행동하여 2018년 믿음이 실제가 되는 삶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6일은 새로운 교역자로 손진옥 전도사님과 강진호 전도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구와 행정 그리고 중고등부의 사역들이 두 분의 전도사님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First news, looking for a church. We started finding a new place for our church. Due to the growing number of members, we needed a bigger space to hold our worship service. Please pray that God will lead and provide us a better place for our beautiful church. Second news, morning worship service. On November 22, members gathered to church at dawn and attended morning worship service. The members offered a special song and received grace from pastor's sermon. We thank God for the wonderful message that we have received. Third news, decorating church for Christmas. Christmas is coming, so the members devoted their time and effort to decorate our church for Christmas. Please expect the birthday of Jesus, who is the reason why we celebrate this season. 이탈리아와 독일에서는 어떤 소식이 있었을지 궁금한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동훈 담임 목사님께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경기동 지방회의 목사님과 사모님 13분을 모시고 종교개혁지 순례를 다녀오셨습니다. 그중 12일 주일에는 이탈리아 지성전을 방문하셔서 지방회 회장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예배 후에 이탈리아 지성전 성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함께 나누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담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 한 해의 열매의 상징으로 과일을 가져와 성전을 장식하였고 감사 영상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추수감사 기념 특별 새벽 부흥회로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며 2017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마무리하고 2018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덧 2017년도 20일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감사로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가올 성탄절 모든 그룹과 성교회에서 준비된 모습으로 아름답게 예수님을 맞이하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O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